안녕,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야. 오늘 스토리는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는 사건이야. 그래서인지 해결이 되고 나서도 참 씁쓸하고 또 찝찝하더라고. 그럼 오늘의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 2002년 9월 9일 오후 2시쯤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싱가포르 오차드역에 수상한 가방 하나가 발견돼. 바쁘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이렇게 섞인 가방이 역출구 벽 쪽에 부자연스럽게 기대어져 있더라고. 이걸 의심스럽게 본 한 청소부가 조심스럽게 그걸 열어보는데 그 안에 있는 건 여성의 시신이었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시신의 일부만 있는 것 같더라고. 머리와 팔, 다리만 잘린 채 들어있었어. 그리고 모두 신문지에 쌓인 상태야. 게다가 팔에는 누군가에게 물린 듯 강한 이자국까지 남아있더라고. 그럼 몸통은?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간 걸까?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금방 발견돼. 다음 날 맥리치 저수지 근처를 산책하던 인근 주민이 풀숲 사이에 버려진 검은색 캐리어를 발견했는데 이게 왠지 모르게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드는 거지. 그래서 열어볼 생각도 안 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건 여성의 몸통이었어. 신원은 빠르게 밝혀져. 이름은 제인 푸에블라. 당시 26살로 필리핀에서 싱가포르로 이민을 와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어. 시신으로 발견되기 하루 전 출근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면서 고용인이 이미 실종신고를 해둔 상태였지. 사인도 금방 밝혀지는데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돼. 시신을 유기해둔 상태가 너무 잔인했잖아. 경찰조차도 그 광경을 보고 충격받을 정도였어. 그래서 더더욱 수사는 빠르게 시작돼. 시신은 신문지로 두 겹 감싸져 있었는데 펼쳐보니까 비닐로도 한 겹 더 감싸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안에 비닐로 감싸져 있고 겉에 신문지로 총 두 번 쌓여있던 거지. 그래서 가방 밖으로 피가 흘러나오지 않았던 걸로 추측됐어. 그래도 그 감싸져 있던 그 신문, 이게 뭔가 단서가 될 수도 있잖아.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해보니까 여기에 배송된 사람의 이름과 또 주소가 다 적혀있더라고. 그 주소지는 싱가포르 세랑군에 있는 한 주택이었어. 경찰이 바로 찾아가니까 인도 이민자 부부가 살고 있더라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피해자와 연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집에는 부부를 제외하고 다른 한 명이 더 살고 있었어. 그건 바로 인도인 부부가 고용한 가정부 구엔 아길라. 구엔도 피해자 제인과 마찬가지로 필리핀 이민자이기도 했었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경찰이 구엔을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제인 살해 혐의로 체포하는 거야. 구엔과 제인, 둘은 무슨 관계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이 사건은 알면 알수록 충격적이야. 풀스토리 다 이해하려면 우선 구엔과 제인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 사실 둘은 완전 절친이었어. 서로 자매라고 부를 정도였대. 주변 사람들도 항상 붙어다니는 모습으로 기억했었고. 구엔이랑 제인은 둘 다 필리핀 출신 이민자고 똑같이 가정부를 일하고 있었어. 그리고 고향도 같고 또 직업도 같으니까 금방 친해졌던 거야. 혼자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싱가포르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일도 구하랴 적응도 하랴 솔직히 외롭고 지치잖아. 이 힘든 타국 생활을 서로 의지하면서 이겨내왔다고 해. 이렇게 둘 사이가 돈독한데 경찰은 무슨 생각으로 구엔을 곧장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체포했던 걸까? 사실 이미 결정적인 증거가 두 개나 발견됐던 거야. 우선 첫 번째는 네임택. 시신의 몸통 부분이 들어있던 검은색 캐리어 기억나지? 거기 네임택이 아예 그대로 붙어있더라고. 솔직히 그 캐리어 들고 여행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혹시 가방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작은 네임택에다가 뭐 이름이나 간단한 연락처, 뭐 주소 이 정도 적어놓잖아. 근데 이 네임택이 그대로 달린 채로 시신이랑 버려져 있던 거지. 아니 근데 이거 좀 너무 모자른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좀 너무 급했다거나. 뭐 어쨌든 증거는 이것뿐만이 아니야.
두 번째는 바로 흉기였어. 제인의 피와 그웬의 지문이 묻은 시칼이 여기서 발견된 그 짐가방 안에 들어있던 거야. 그 칼은 무려 18cm나 됐었었고. 아니, 자기 뭐 주소며 연락처, 이름, 흉기 이렇게 다 남겨두는 범인이 어딨냐? 그래도 증거를 많이 남겨준 덕분에 경찰이 빠르게 잡을 수 있었으니까 그나마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뭐 어쨌든 그웬은 주인집 부부에서 아예 먹고 자고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집주인에게 허락받고 그녀의 방을 수색하기 시작해. 경찰은 들어가자마자 수상한 걸 발견하는데 그게 방 벽지 일부분이 덧댄 것처럼 좀 어색하게 붙어있더라고. 당장 그 벽지를 제거해보니까 그 안에는 핏자국이 남아있었어. 앞에 네임택부터 흉기의 지문, 그리고 방에서 발견된 혈흔까지. 이 모든 증거를 토대로 그웬을 몰아붙였지만 자기는 제인을 죽이지 않았다면서 절대 아니래. 방에 있는 그 핏자국은 그냥 자기 손이 다쳐서 튄 거고, 그 핏자국 튄 거 보면 주인 부부가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급한 대로 살짝 벽지 덧대둔 거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증거는 자기도 모르겠대. 그냥 자기 캐리어 누가 훔쳐간 것 같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만 늘어놓더라고. 근데 방을 수색할수록 증거는 끊임없이 나와. 제인의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비닐,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진 채 버려진 제인의 노동허가증, 심지어 아파트 입구에 찍힌 CCTV 영상까지. CCTV에는 제인과 그웬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지만 그 뒤로 그 어느 곳에서도 제인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 거야. 나가는 모습조차 찍히지 않았던 거지.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그 잇자국 기억나? 팔에 누가 세게 문 것 같은 흔적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치과 기록을 확인해보니까 그 자국은 그웬 거랑 일치했었지. 자, 이렇게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웬은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시신이 발견된 지 단 12시간 만에 살인 혐의로 기소되게 돼. 근데 둘이 완전 자매 같은 사이라고 그랬잖아. 대체 왜 자매 같던 절친 제인을 그렇게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신까지 처참하게 훼손한 걸까? 둘이 처음 알게 된 건 사건이 발생하기 4년 전인 2001년 무렵이었어. 그웬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막 도착한 상태였다고 해. 모든 게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제인이었던 거야. 그때부터 둘은 자주 만나서 하소연도 하고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면서 4년 내내 꼭 붙어 다녔다고 해. 그러던 2005년 초, 제인이 그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된 거야. 그웬, 나 혹시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물론 이제 막 타지 생활 적응한 그웬한테 이게 너무나 큰 돈이었지만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친구의 부탁을 꼭 들어주고 싶었던 거지. 근데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이 100만 원 정도였거든? 그래서 이게 고민을 하다가 다른 친구한테 나머지 100만 원을 빌려서 제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게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다른 친구한테 빌렸던 100만 원. 이게 알고 보니까 대부업체를 통해서 돈을 빌리고 그걸 그웬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그웬이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은 그 친구가 아니라 대부업체가 돼버린 거지. 문제는 이게 사채나 다름없었으니까 이자가 어마어마했던 거야. 1년에 20%가 넘었고 조금이라도 늦게 내면 막 돈 갚으라고 협박하고 막 그랬었대. 사실 그웬은 좀 억울한 상황이지. 솔직히 자기가 대부업체 가서 빌린 것도 아니고 친구 도와주려다 그렇게 된 거니까 그냥 순식간에 빚쟁이가 돼버린 거잖아. 이런 상황에서 의지할 사람은 제인뿐이었어. 그래서 언제쯤 돈 갚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인은 아휴 곧 갚을게 이러면서 둘러대기만 하는 거야. 애초에 갚으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더라고. 그렇게 몇 달이나 지나게 돼. 제인은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았고 대부업체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지. 이제 일하는 곳까지 찾아올 지경이야. 그웬은 점점 정신적으로 지쳐가기 시작했어. 스트레스도 극에 달았고. 2005년 9월 7일, 참다 못한 그웬은 제인에게 이야기 좀 하자면서 자기 집으로 부르게 돼.
사실 제인이 애지중지하는 카메라랑 캠코더가 있었거든? 지금 자기가 급하니까 그걸 팔아서라도 일단은 내 돈 좀 갚아라 라고 했지? 근데 제인이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 아니 나는 지금 노력해서 돈 모으고 너 갚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독촉하냐 이거야. 둘의 의견은 정리가 되질 않고 계속 충돌하다가 결국 말다툼이 시작됐어. 처음엔 점점 언성만 높아졌지.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몸싸움으로 번진 거야. 머리채 잡고 막 때리고 밀치고 그애니 제인의 팔을 세게 물기도 했어. 이 싸움은 점점 더 격해졌고 결국 둘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돼. 그 정신없는 와중에 그애니의 눈에 쿠션이 들어오게 돼.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고 그 쿠션을 제인의 얼굴에 대고 꾹 눌렀어. 버둥대던 제인은 이내 힘이 빠졌고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아. 그애니는 다시 확인이라도 하듯 제인 위에 다시 올라타서 온 몸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지. 후에 밝혀진 바로는 제인이 살아서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싱가포르에서 추방될까봐 그냥 아예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 자, 이제 그애는 시신을 처리해야 됐어. 일단 이 집이 자기 고용준의 집이잖아. 집주인 부부가 알면 절대 안 됐지. 그래서 일단 자기 캐리어에 시신을 숨기고 이틀 동안 방에서 함께 생활하게 돼. 그렇게 기회를 살피다가 마침내 9월 9일 부부가 둘 다 외출을 한 거야. 이 틈을 노려서 시신을 처리하기로 결심해. 아침에 나가서 근처 쇼핑센터에서 도끼, 중식도, 그리고 쓰레기 봉투, 마지막으로 장갑까지 샀고 제인의 피가 묻은 침대 시트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침구류도 구매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벽지와 똑같은 초록색 벽지도 구해왔지. 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 시간은 오전 9시 반. 그때부터 제인의 시신을 해체하기 시작해. 머리와 팔, 다리를 비닐봉지에 각각 담고 피가 새지 않도록 신문지로 한 번 더 감싼 뒤 짐가방에 넣게 돼. 나머지 부위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서 캐리어에 담아둔 거야. 이렇게 6일을 위한 준비는 끝났지. 이제는 사건 현장 청소를 시작해. 바닥에 묻은 핏자국들을 깨끗이 닦아냈고 잘 지워지지 않는 벽은 새로 사온 벽지로 다시 도배하기도 해. 청소가 끝나자 이제는 정오쯤이었어. 그애는 바로 머리가 든 짐가방을 챙겨서 택시를 타고 오차드역에 도착해.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가방을 유기한 거야.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캐리어를 들고 다시 택시를 탔어. 이때 시간이 1시 반. 인적이 드문 저수지 풀숲에 캐리어를 버리고는 집으로 돌아갔던 거야.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자기도 모르는 새에 가방 안에 너무나 많은 증거를 남겨주게 된 거지. 그렇게 이틀도 안 돼서 체포됐고 금방 시인했으니까 재판도 빠르게 진행돼. 그앤의 변호사는 그녀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과 싸움 자체가 피해자 제인이 도발을 해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그앤의 형량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어. 그러면서 이건 살인이 아니라 그냥 과실치사일 뿐이다 라고 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고 그 시신을 처참하게 토막냈어. 과연 이걸 그냥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과실치사 정도로 봐도 괜찮은 걸까? 심지어 그 애는 이틀 동안 시신이랑 방에 같이 있을 정도였잖아. 그럼 재판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놀랍게도 그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졌어.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는 그 애의 행동이 매우 기괴하고 경악스러웠지만 피해자의 죽음을 숨기려고 하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고 정신적 문제가 있었으므로 판단된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거야. 게다가 꾸준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지원까지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친한 친구를 살해하고 훼손한 그애는 2015년 9월 형기를 마치고 싱가포르를 떠났어. 그렇게 친한 친구를 살해하고 훼손한 그애는 10년의 형기를 마치고 2015년 9월 싱가포르를 떠나서 필리핀으로 돌아간 걸로 알려져. 필리핀에 가서는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겠지.
자매처럼 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던 그웬, 그리고 그 돈을 갚지 않고 살해당한 제인. 과연 그웬을 살인마로 만든 게 제인이었을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었을까? 물론 어느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나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살인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해. 이건 그냥 범죄일 뿐이니까. 오늘의 사건 해결됐는데도 찝찝함이 남는 것 같아.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 속에 다시는 만나기 싫은 최악의 룸메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그런 또라이 같은 룸메 만나면 진짜 그 고통이 상상 이상이잖아요. 오늘의 스토리는 그 또라이를 넘어선 악몽 같은 룸메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의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15년에 국내 유명 게시판에 소름 끼치는 룸메 실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게 돼. 이 글은 인기 급상승에 오르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는데, 근데 이런 커뮤니티 특성상 좀 주작인 경우가 많잖아. 근데 그걸 의식해서 그러는지 글쓴이는 계속해서 실화라는 걸 강조하더라고. 그 내용을 보니까 대학교 신입생이던 A씨가 기숙사를 신청해서 4인실에 배정을 받게 돼. 근데 대충 명단을 보니까 3학년 선배 2명, 2학년 선배 1명, 그리고 신입생인 A씨까지 그렇게 4명이 함께 지내게 된 거지. A씨는 개강 전에 뭐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정리하려고 기숙사 방에 제일 먼저 도착하게 돼. 잠깐 이 기숙사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한쪽 옆면에 큰 창문이 하나 있었었고 양 옆으로 2층 침대 2개가 놓여져 있었어.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책상도 4개가 있었고, 보니까 책상 3개에는 햇볕도 잘 들고 좀 밝은데 나머지 하나가 햇볕이 안 들어서 그런가 그늘지고 좀 어둡더라고. 이때 A씨는 자기가 막내니까 좋은 자리는 선배들한테 양보하자 싶어서 구석에 있는 제일 어두운 자리를 골랐어. 침대도 편한 1층 대신해서 2층을 선택했었고, 기숙사 첫날 밤은 A씨 혼자 보내게 돼. 어떤 룸메이트가 올지 너무 기대됐지. 기왕이면 한 학기 내내 같이 살 건데 성격 맞으면 좋잖아. 그리고 이 방 앞에 그 룸메이트들 사진이 붙어 있었거든. 아, 그거 보면서 언니들 진짜 예쁘다, 빨리 친해져야지 하면서 설레어 했었어. 그리고 다음날 A씨가 수업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방 안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 어제 책상에 가지런히 놓아놨던 뭐 화장품, 책 뭐 이런 물건들이 전부 자기 침대에 막 던져져 있는 거야. 심지어 화장품 하나는 뚜껑이 열려서 파우더 가루가 전부 다 쏟아져 있기도 했었고, 게다가 자기 책상을 보니까 다 먹은 과자 봉지랑 뭐 낯선 화장품들이 너저분하게 그냥 놓여 있더라고. 아, 참, 너무 당황스럽잖아. A씨가 멍하니 서서 그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 근데 마침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 딱 얼굴을 보니까 사진 속에 있던 3학년 룸메 중에 하나더라고. B씨라고 부를게. 당황한 A씨가 그냥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B씨가 먼저 너 몇 학년이야? 물어보더라고. A씨가 1학년이요 라고 하니까 표정이 싹 바뀌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는 거야. 선배한테 먼저 인사 안 하냐 이거지. 이때 A씨는 단번에 자기 물건을 건드린 게 이 사람이라는 걸 직감했어. 순간 진짜 열받았는데 일단 첫째 날이기도 하고 또 선배잖아. 마지못해서 인사를 했지. 그리고 나서 자기 물건은 왜 저렇게 해놨는지 물어봤어. 근데 B씨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이 기숙사는 대대로 그 고학년한테 선택권이 있고 자기는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늘진 그 책상을 꼭 써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쓰려고 A씨 물건들을 그냥 마음대로 던져놓은 거고. 사과는 한마디도 없어.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자기는 나름대로 양보해서 그 구석자리 쓴 거고. 아니, 짜증은 났는데 뭐 선배고 첫날이니까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 싶었어. 뭐 그렇게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는데 그날 밤 A씨가 자려고 불을 끄려고 했었거든.
근데 B씨가 갑자기 빽빽거리는 거야. 자긴 불이 켜져 있어야지 잘 수가 있대. 근데 단체 생활하는데 이건 아니지. A씨가 한 번도 진짜 욱했는데 그래도 며칠만 버티고 다른 룸메들 오면 좀 나아지겠지 싶어서 또 그냥 넘어갔어. 결국 A씨는 이불 뒤집어 쓰고 꾸역꾸역 잠에 들었고 이후 B씨의 기행은 계속돼. 어느 날은 A씨가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수건 깜빡해서 다시 나왔거든? 딱 보니까 B씨가 그 A씨 침대 구석에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하나 봤더니 자기 침대에다가 과자 먹은 걸 이렇게 쓱쓱 닦고 있더라. A씨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뭐하는 거냐고 핀잔을 쫓는데 반응은 황당해.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너 정신병자냐고 오히려 A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야. 그렇게 악몽 같은 며칠이 지나가고 드디어 나머지 룸메 두 명이 기숙사에 입사하는 날이었어. 한 명은 조용한 성격의 3학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딱 봐도 꾸미는 거 좋아하는 2학년 선배였어. 드디어 한 자리에 모인 그 모든 룸메들이 같이 인사도 나누고 저녁에 입실 기념으로 다 같이 치킨을 시켜 먹기로 해. 공평하게 1인 1닭 하자고 해서 총 4마리 시켰었고 배달 받아서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B씨가 막 갑자기 뭐 자기 게 너무 양이 적은 것 같다면서 짜증을 내는 거야. 그러면서 A씨한테 자기 거랑 바꾸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 A씨는 그냥 뭐 대들어서 좋을 거 없다 싶어서 그냥 순순히 치킨을 바꿔줬어. 근데 이번에 뭐 치킨 양념이 너무 적다, 뭐 맛이 좀 다른 것 같다 계속 투덜거리더라. 그러더니 자기가 쪽쪽 빨던 그 닭다리를 갑자기 2학년 룸메 그 치킨 상자에 푹 담그더라. 그 2학년 룸메가 놀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니까 자기 거랑 양념이 다른지 확인해 보려고 했다는데 아니 그래도 자기가 먹던 걸 그걸 왜 담그냐고 아니면 그냥 말이라도 하든가. 어쨌든 다들 잘 먹고 뭐 이제 정리하려는데 B씨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겠다면서 자리를 피해. 그러니까 뒷정리를 미루는 거지. 근데 이 꼴이 진짜 너무 얄밉지 않아? 이후에도 아슬아슬한 기숙사 생활이 이어지던 중 치킨 사건 이후로 한 4일 만의 일이었는데 바로 이때 사건이 벌어지게 돼. 2학년이던 룸메 CC는 워낙 패션에 관심 많아서 옷이 되게 많았거든. 날 CC가 옷을 고르면서 A씨랑 대화를 막 나누는데 뭐 흰옷이 너무 많아서 입고 다니려면 조심해야겠어 뭐 이런 내용이었어. 당시 방에는 문제의 B씨도 함께 있었었고 그러다가 기숙사에서 간식 나눠준다고 잠깐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A씨랑 또 CC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B 얘가 어딜 갔는지 뭐 없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둘이 할 거 하고 있는데 CC가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누가 자기 흰색 원피스에다가 뭐 함부로 입어본 것처럼 파운데이션이랑 립스틱이 막 묻어있던 거. 심지어 겨드랑이 아래쪽은 살짝 터져있기도 했었고 아니 방금 전까지는 새하얀 옷이었잖아. 이걸 누가 그랬겠어? 열받은 CC는 비가 돌아오자마자 이거 입어봤냐고 막 따졌지. 근데 얘가 엄청 뻔뻔하더라고. 뭐 증거 내놔라, 뭐 내가 그걸 왜 입냐, 생사람 잡지 마라 이러면서 언성이 높아지는데 근데 사실 이게 또 심증만 있는 거잖아. 계속 아니라는데 이제 더 우기기도 좀 뭐한 거야. 결국 그렇게 찝찝함만 남기고 사건은 일단락돼. 하지만 B랑 C의 사이는 완전히 싸해지는 게 당연했지. 자, 그러다가 모두가 그 폭발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3학년 또 다른 룸메 선배가 평소에 되게 아끼던 향수 하나가 있었었대. 근데 그게 반으로 줄어있는 거야. 그리고 누가 의도적으로 뿌린 듯이 방에서는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었고 근데 이게 우연인지 뭔지 당시 그 방 안에는 B씨만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3학년 룸메가 B씨를 추궁했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쓰는 그 구강 청결제 냄새를. 근데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거짓말의 그 뻔뻔함까지. 그러니까 도저히 이젠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결국 그 B씨를 제외한 3명의 룸메는 결단을 내리게 돼.
아예 이 상습적인 절도 장면을 확실하게 잡아서 기숙사 측에 그냥 학교에다가 고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징계나 뭐 어떤 조치를 받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그 노트북을 켜놓고 카메라를 켜둔 채 외출하게 돼. 분명 B씨가 혼자 방 안에서 있을 때 뭘 하는지 다 찍힐 테니까. 그날 저녁 셋은 그 기숙사로 돌아와서 얼른 그 녹화된 내용을 확인했어. 근데 예상치 못한 장면이 찍혀져 있었지. 방 안에 혼자 남겨진 B씨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서 그 2학년 C씨의 자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홍삼 절편통을 열어서 그냥 혼자 막 꺼내 먹더라. 그러니까 남의 걸 맘대로 먹는 거야. 아 그래 뭐 그냥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충격적인 행동은 그때부터였어. 갑자기 자기 코를 막 파더니 그 손을 절편통에 넣고 휘휘 젓는 거야. 그리고는 CC 베개랑 이불에다가 손 그냥 슥슥 닦고 혼자 희죽거리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CC는 진짜 비위가 상해서 토할 것 같았대. 어쩐지 자기가 그 홍삼 절편을 먹을 때마다 기분 나쁘게 웃어서 짜증났었거든. B씨의 기행은 계속돼. 이번엔 1학년 A씨의 옷장을 열더니 막 옷들을 쓰레기통에 막 넣어.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옷을 다시 꺼내서 걸더라고. 또 그때부터 30분 후에 B씨가 갑자기 알몸 상태로 방을 빙빙 돌더니 자기 몸에 나머지 그 3명의 물건을 막 문지르는, 그럼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야. 아 얘 진짜 왜 이래? 룸메들의 멘탈은 산산조각이 났어. 그래서 학교가 아닌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지. 이후에 B한테 신고 사실을 알려줬는데 얘가 막 격분을 하더니 CC를 때리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이게 꽤 심각했는데 CC가 막 코피도 나고 광대도 부어올라서 전치 5주를 판명받아. 결국 B씨는 폭행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끝까지 혐의는 부인하더라고. 다행히 복도 CCTV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어서 그 폭행건에 대해서도 조사받게 돼. 그리고 나머지 3명 역시도 대질신문을 봤는데 그 대질신문은 고소인하고 피고소인의 진술이 심하게 차이날 때만 이루어지거든. 이게 고소사건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의 입장이 그렇게 좁혀지질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소송 얘기까지 나오는 거야. 근데 CC가 전치 5주까지 나온 상황이잖아. 근데 B씨한테 상황은 너무나 불리했지. 그러니까 합의금을 두둑히 주거나 아니면 아예 징역을 살아야 될 수도 있고. 상황이 이쯤 되니까 B씨가 태도를 싹 바꾸더라. 무릎 꿇고 막 미안하다면서 싹싹 비는 거야. 아이 근데 또 그런 모습 보니까 룸메 3명이 마음이 약해졌어.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합의금이나 적당히 받고 끝내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B의 제안은 합의금 2만 원. 그게 자기 전 재산이라는 거야. 아니 지금 장난해? 결국 B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해. 그렇게 마지막으로 서류에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 피고소인란에 적혀있는 이름이 좀 낯선 거야. 그러니까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 당황한 셋이 경찰한테 이 이름은 뭐냐고 물어봤는데 경찰은 오히려 황당하다는 듯이 그 B씨 이름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 분명히 알고 있던 그 이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원래 알고 있던 이름이 제시카라면 서류에 적힌 이름은 제니카였던 거지. 근데 이상해. 분명히 B씨 학생증에 적힌 이름은 제시카였거든. 그럼 둘 중에 뭐가 본명인 거야? 결국 경찰은 B씨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학적 조회를 진행했고, 세상에. 아니 애초에 B가 이 학교의 학생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 와 진짜 미치겠다 진짜. 이게 알고 보니까 학생증의 진짜 주인은 B씨의 친동생이었어. 그러니까 동생이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언니 B씨가 도박으로 전세금을 날렸고 이제 갈 곳이 없어지니까 동생한테 야, 내가 니네 기숙사 살까? 라고 물어봤고 동생은 거기에 찬성을 한 거야. 그리고 오히려 잘 됐다는 듯이 자기 남자친구랑 동거를 시작하더라고.
언니랑 동생 둘이 되게 닮기도 했었고, 또 기숙사가 그 카드만 찍으면 출입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그동안 들키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고. 근데 이 와중에 그 B씨는 협박을 하더라고. 합의 안 해주면 저주하겠다, 뭐 탈옥해서 니네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지만 끝까지 합의는 없었고, 협박한 걸로 그 접근 금지 처분도 내렸어. 이후 재판을 진행하면서 B씨는 좀 왔다 갔다 그런 기행을 보였고, 결국 정신감정까지 진행됐어. 재판 1심에서는 폭행과 절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고, 기숙사에서 만난 그냥 그 또라이 그 자체인 거지.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그 룸메 3명도 나란히 휴학하게 됐대. 그럴만하지. 자, 다 듣고 보니까 어때? 왜 주작 같아? 근데 실제로 2019년에 한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이유 때문에 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후에 법적 다툼까지 번졌던 사건이 있었던 거지. 이게 한 명이 기숙사에 몰래 카메라가 있는 것 같다고 룸메를 신고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룸메는 누가 자꾸 자기 물건을 뒤지고 막 훔쳐가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설치했다고 한 거야. 실제로 그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그 책상을 뒤지는 룸메의 모습이 담겨 있었었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그 합의로 끝나긴 했지만, 경찰, 검찰, 법원을 거쳐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었다고 해. 나는 그냥 아직 가족들하고 살아서 뭐 기숙사나 룸메랑 살아본 적은 없어. 내 각자 다른 배경에서 살던 사람이랑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어쩔 때는 그 상상 이상의 기이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 혹시 여러분도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그럼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우리는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